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시장에 안착했습니다. 오늘 상장한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심질환 진단 및 입원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.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상장 후 대웅제약과의 국내 영업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. 또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. 이번에 공모한 주식 수는 총 130만 주이며 총 공모 규모는 221억 원입니다.